과거부터 보디빌딩을 좋아했던 팬분들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1990년대 아마추어 보디빌딩이 얼마나 재밌었는지를 말이죠. 좌측의 크랙 타이러스랑 우측의 톰 프리스 선수는 아마추어 보디빌딩에 큰 획을 그었던 라이벌 구도 관계였습니다. 그들 모두 IFBB 프로가 되었고 오늘 소개할 메인 바디빌더는 크랙 타이러스입니다. 수려한 외모와 보디빌더로서 실력까지 겸비한 크랙 타이러스는 90년대 아마추어 보디빌더 때부터 매거진 등에 출연하는 등 주목을 받았습니다. 1996년 프로 전향 대회 중 가장 권위 있는 시합 중의 하나였던 NPC 내셔널에서 프로가 된 크랙 타이러스는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걸출한 보디빌더들이 즐비했던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활약했던 크랙 타이러스의 IFBB 프로 단체에서의 활약상은 크게 두드러지진 않았습니다. 그의 미스터 올림피아 최고 성적은 2002년도 미스터 올림피아 11위였습니다. 아놀드 클래식이란 대회에서도 탑6 안에 들었었고 아이언맨이란 꽤나 큰 프로쇼에서는 5위까지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나이 오브 챔피언 현재의 뉴욕 프로입니다. 그곳에서는 3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전성기 시절 172cm의 키에 108kg 정도 나갔던 크랙 타이러스였지만 커리어 말기에는 체형이 많이 무너졌었습니다. 그런 그의 아내 역시 피트니스 종목에 출전하는 선수였습니다. 크랙 타이러스와 켈리 라이언스 커플은 피트니스 업계에서 가장 인기 많은 커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 커플에게는 매니저가 한 명 있었는데요. 매니저의 이름은 멜리사 제인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크랙 타이러스와 켈리 라이언스는 멜리사 제인을 살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살인이 일어나기 전 크랙 타이러스와 멜리사 제인은 켈리 라이언스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혐의가 밝혀지고 부검이 진행되었습니다. 멜리사 제인은 몰핀에 중독되어 있었고 목에는 와이어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몸 곳곳에는 테이저건으로 지진 자국이 있었습니다. 살해 후 켈리와 크랙은 멜리사를 불태웁니다. 2008년도 이러한 입에 담지도 못할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크랙 타이러스는 21년에서 55년 사이에 구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내는 13년이라는 구형을 선고받죠. 당시 켈리와 크랙의 형량 차이로 인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수감 생활 도중 많은 인터뷰를 했던 크랙 타이러스는 특히 반도핑 단체 사이트와의 인터뷰에서 제이 커틀러의 하관이 거대한 이유가 약물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본인이 속해 있지 않은 IFBB 프로 단체에 대해서도 맹비난을 하였습니다. 과거부터 보디빌딩을 좋아했다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크랙 타이러스의 끔찍한 말년이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트레인포이링의 트포이였습니다.